요통은 수술받으면 그때부터 골병이라는데. 허리가 아프면 민간요법이나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던데. 내시경 수술, 보험 안 되면 검증 못 받은 것 아닌가요? 인구 고령화로 허리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 등 퇴행성 척추 질환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모두 수술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때 수술을 받아야 영구적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척추 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배우러 옵니다. 특히 척추 내시경 수술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돼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우선 대표적 퇴행성 척추질환으로는 척추 마디에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과 마비가 생기는 추간판탈출증, 허리디스크와 허리 마디 사이가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들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리 가운데를 절개하고 수술했지만 지금은 점차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샘 수술에는 현미경으로 수술 부위를 크게 보며 수술하는 현미경 수술과 허리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과 수술 장비를 넣어서 수술하는 내시경 수술 두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현미경 수술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서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내시경 수술은 그보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현미경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탈을 한개 뚫어 내시경과 수술 장비를 한꺼번에 넣었지만, 최근에는 포탈을 두개 뚫어 따로 넣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점차 널리 쓰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은 아직 일부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 있어서 보험 적용에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화에서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의 그 비침습성은 이미 콘센서스가 있고, 안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척추외과 선생님들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건강보험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컨포머티브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없어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협착증 수술 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들의 좋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검증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11개 병원이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요추 디스크, 요추관 협착증 두 질환에 대해 단일공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수술한 뒤 기존의 표준 수술법과 결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강남 성심병원, 중앙대병원, 고려대학교병원, 윌스기념병원, 부민병원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두 질환을 수술하고 서울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 경희대병원, 우리들병원, 윌스기념병원은 단일공 수술로 두 질환을 치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기존의 표준 수술법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척추 전문병원도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임상 근거가 마련되면 의사들에게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고 보험 인정 기준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합리적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계의 척추 전문의들에게 근거를 제공해서 인류의 건강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